레오나르도 애널리틱스 사업 본부장이시면서 SAP 전무를 맡고 계신 김희배 전무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는 레오나르도라고 SAP 혁신 기술하고 분석 쪽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약한 25분 정도의 내용인데 조금 지루하지 않게끔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앞에 소형기사 2분 정도 시간을 더 주셔갖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단 2028년 경찰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경찰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경찰관은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위치 정보를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타겟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중간에 있어서도 전화번호 같은 걸 검색을 해서 현재 용의자들끼리 어떤 연관 검색을 통해서 이번 용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을 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 이 사람이 이렇게 도망갈 거다라고 하면 이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동을 취한 다음에 이분의 또 얼굴을,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용의자 얼굴을 보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격앙돼 있다 내지는 항복했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난 영상인데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 비정형, 정형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액셔너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예라 제가 썼습니다. 그러나 이 예는 사실은 모든 어떤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 유저, 즉한 분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데이터 컴퍼니로서의 모습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미래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모습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앞에 T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구동을 시켜서 운전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2028년 10년 뒤였던 만큼의 종교성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노선이나 이런 거 판단을 해서 뭐 부딪히지 않게끔 한다는 걸 떠나서 재미난 건 이런 거죠. 제가 달리는 길에 갑자기 야생동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0.3초 안에 반응을 해서 멈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은 본사에 있는 큰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돼서 제가 다음에 그 길을 지날 때 내지는 이런 그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다른 그 사용자들이 이 길을 지날 때는 아마 속도를 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데이터들 자체가 전체 네트워크에 같이 공유가 돼서 그 커다란 어떤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의 그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테슬라 사례를 저희는 데이터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컴퍼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예제가 아닌가 하는데 아시겠지만 GM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GM은 2017년에 약 1,000만 대 정도의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도에 약한 500억 불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2017년에 약 10분의 1 정도, 아니 100분의 1 정도의 생산량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2018년에 드디어 이제 그 GM의 시총을 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그 최고 경영자의 기행을 통해서 약간의 이런 그 시총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왜 이렇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떤 테슬라가 시총은 이렇게 능가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2만 5천 개의 부품으로 복잡하게 운영되는 이런 기존의 자동차보다 19개의 부품으로 단순하게 운영되는 회사 자체가 경제성이 좋고 환경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답은 바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맥킨지에서는 2030년까지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전체 사이즈를 약 800조 원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조 원의 시장을 휘젓고 다닐 유일한 플레이어는 테슬라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기업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시총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넥스트 프랙티스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능형 기업들에 대한 핵심 역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런 지능형 기업들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닐 겁니다. 보다
면밀하게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이때까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초집중을 해서 빠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현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효과는 좀 더 작은 자원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객에 대한 경험을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SAP라고 하는 독일 시총 1등의 IT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능형 기업이라고 하는 제너럴 4차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SAP도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어떤 그 비전이나 사상으로 지금 지능형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뭐 지능형 ERP, 지능형 CRM 같은 인텔리전트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하드웨어 자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 마침 저희가 어떤 새로운 영역을 미리 다 모든 걸 알고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IoT라든지 아니면 머신 러닝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그 구현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와 애널리틱스가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아무래도 너무 흔한 얘기지만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나 오일이 아니라 데이터다라고 말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그 데이터도 디지털 세상을 위한 연료지만 보다 중요한 게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활용을 하기 위한 엔진은 애널리틱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왜 이렇게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역이 부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활용하기 주저하지 않는 IT 트렌드를 나타내는 가트너의 어떤 그 평가입니다. 이런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거의 10년 동안 전략 기술을 소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략 기술을 소개하는데 올해도 역시 BI 애널리틱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런 BI 애널리틱스가 26%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상당 부분의 어떤 데이터 이런 그 영역들이 결국에 애널리틱스를 어떤 이네이블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받아서 더 잘 되게 되는, 즉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뭐 분석 입장에서 보는 걸 수 있지만 26%가 아니라 거의 80% 정도가 결국에 애널리틱스에 관계 있는 것들이고 이걸 잘하기 위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사실은 로봇캅이 했던 의사결정,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게 전략적 의사결정인데 전술적 의사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처럼 하루에 수백 개 일어나는 오늘 점심을 뭘 먹지?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저희는 전술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더 이상은 이제 새로운 마켓을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제 경쟁력을 오히려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뜨고 있는 화면은 노던 게스 네트워크라는 영국의 도시가스 사업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자들은 지역으로 바인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270만 가구 정도를 이제 공급하는 3만 7천 킬로미터 정도의 가스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만 7천 킬로미터 가스관을 더 크게 만들 더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리얼타임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얻었던 어떤 리얼타임 데이터들을 뒷단에 있는 경영자들을 방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일선에서 일을 하는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참조를 하면서 오늘 제가 할 일은 어딜지 그다음에 어떤 식의 그 이제 쌍방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세대라고 해서 이제 워낙 저희가 디지털 화면,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는 걸 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애널리틱스가 많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건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독일 국가대표들이 마친 디지털 전략 게임처럼 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바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드론을 써서 나무의 어떤 성장을 판단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잘 자라고 있고 어떤 것들은 못 자라니까 뭐 약을 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어떤 걸 시각화하는 표현 장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브라질에 있는 명품샵에서
굳이 제가 매장 가지 않더라도 밤에 정리해 놓고 갔던 점원대들이 생각한 어떤 적정한 모양으로 스타일링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적정한 어떤 그 수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어떤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세대의 어떤 다양한 니즈들을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애널리틱스로 이제 많이 극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경영진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이런 거죠. 마케팅 부서에서 아 이번에 저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가 있는데 후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정성적인 효과를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미지 제고가 좋아질 거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분석 기술로는 제가 후원한 스포츠 게임에서 저희 로고가 몇 번 노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 정량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굉장히 크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제 IT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 얼마나 맞은지 모르긴 하겠는데요. OLTP와 OLAP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LTP는 거래 처리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OLAP은 분석을 하는 역인데, 지금 이제 OLTP와 OLAP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난 사실은 꽤 됐는데 문제는 이 OLAP이 이제 예측이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이런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컨셉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포뮬러 1이 아마 그 굉장히 이제 빠른 자동차 게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포뮬러 1 자동차는 자동차라 부르지 않고 보통 머신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 각 중요한 부품에다가 센서를 띄워놓고 한 레이스가 보통 이제 한 게임이 끝나면 보통 한 300테라 정도의 총량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사실은 제품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이 아까 말씀드린 올랩과 올랩 합친 모습에 제가 예를 든 건데요. 2012년에 실제로 난 사례입니다. 레드불이 이제 거의 결승 레이스에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뒤에 추돌을 받아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랩이 돌기 전에 저에게 피해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해야만 제가 핏스탑이라고 하는 연료와 타이어를 끼우는 곳에 적게 들어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상처받아 있는 곳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운전을 할까를 10바퀴째가 되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시뮬레이션 전략에 따라서 운행을 해서 마지막 44번째 바퀴에서는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영역인데, 이거는 우리가 분석과 그 다음에 어떤 거래가 거래 처리가 극단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보여준가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요새 휴가철 지났지만 어디 가실 때 이제 어떤 평가가 어때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평가나 어떤 댓글 통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궁극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객 경험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띄워진 사례는 그 궁극의 리조트 장소인 스페인의 이비자 섬입니다. 이비자 리조트가 있는데 하드락 카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유명한 체인인데 여기는 그 실마리를 모든 거에 대한 디지털화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체크인할 때부터 그 다음에 방에서 어떤 식당을 예약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쇼핑을 할 때 있어서도 설령 그 제품을 내준 식당을 상품을 가진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갔던 길들을 다 전선화시켜서 IT화시켜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안 하지만 다음에 그분이 올 때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오프링을 새로 함으로 인해서 그냥 한번 지나갈 수 있는 단순 게스트들을 팬이라는 걸로 이제 승격시켜서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고객 경영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사업 모델을 새로 구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카카오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결국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오히려 원래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드리는 이 힐티 같은 전동 공구 사례는 한 4, 50년 전부터 이 장사를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수익 모델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판매는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툴 단순 그 툴이나 공구 판매에서 이제 일종의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변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공사 현장에서 공구와 관련된 가장 1번 트러블은 그 놓은 위치를 어딘지 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센서를 부착을 해서 제가 그 다음 사용자가 내지는 제가 어디 둔지 모르는 거를 이제 그런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정 구역 내에서 이걸 이제 이게 밖으로 넘어가는 이제 밖에 간다고 보게 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결국엔 도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캐칭을 해갖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렌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그 페이퍼 유스 모델을 동원해서 쓰는 거죠. 내가 뚫은 구멍 개수로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 이걸 100불에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10불씩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뚫은 이 구멍의 개수로 하는 어떤 페이퍼 유스 모델을 시도하는 듯 등의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트너는 이러한 데이터 판매, 활용, 유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새로운 경제를 인포노믹스라고 정의를 지었습니다. 근데 인포노믹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10% 정도의 일반 기업이 여러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상품화해서 서브를 하려고 하는 부서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단순한 예가 아니라 이제 보겠습니다. 팔랑스라고 하는 회사는 독일에서 3위 정도 되는 보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10%를 미리 간 기업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일단 그런 데이터 영역을 새롭게 이제 하는 관리 담당 부서가 생겼고요. 물론 이제 SAP와 같이 파트너링을 한 거지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전기 자전거를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보험을 든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10불이라고 하는 고정형으로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 옵션을 더 단다면 제가 12유로라는 돈을 낼 겁니다. 근데 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유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뭐 애플 헬스라든지 아니면 핏빛 같은 것들이랑 결합을 해 갖고 결국에는 고객은 이제 할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유로로. 근데 할인을 받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은 좋은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 물론 고객이 이게 활용을 동의했기 때문에 쓰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다시 보험업자 입장에서는 특정 구간을 지나니까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그럼 특정 구간을 많이 지난 고객은 내가 다음 프라이싱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엔 지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갖고 이런 데이터들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탈랑스한테 협찬을 받든 사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은 이 데이터 자산화는 한 사람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참가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이즈라고 하는 어떤 이 압축 공기 컴프레서를 파는 회사도 현재는 압축 공기 자체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파는 게 아니라 여기가 쓴 압축 공기 양을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잔디어 같은 이제 농기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농기계를 팔다가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뭐 날씨 관련된 그다음에 드론 같은 그다음에 어떤 센서를 붙인 여러 가지 지형 이런 것들 판단을 해서 현재는 종합 농업 컨설팅 서비스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파워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엔진에 해당되는 애널리틱스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3의 트렌드에 있습니다. 1번 트렌드는 과거를 분석했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올랩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를 쉽게 바라보는 시각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를 이제 예측까지 포함이 된 어떤 형태인 스마트 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시장에 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고객사들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단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도나 중국이 어떤 유선 텔레폰에 대한 거 없이 바로 무선으로 넘어갔듯이 굳이 이렇게 두 번째 스텝을 거쳐서 미래형 3번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사이클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한 3년, 5년 걸리는 사이클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이클을 3번부터 써버린다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할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드리겠습니다. 얘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SAP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중간 단계인 시각화에 대한 영역을 감지를 못하고 워낙 올랩에 대한 이 시장을 인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못하게 됐죠. 그 저희가 이제 자구축했던 건 뭔가 그러면 3세대를 먼저 가자라고 해서 거의 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2, 3년을 이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넘어서 3세대로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전에 없던 어떤 이런 그 가능성을 제공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머신러닝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 이렇게 지능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쿼리를 날리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썼던 어떤 이런 분석 툴들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키인만 하고 하더라도 관련된 데이터 값이나 리포트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기술까지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은 아직 언클리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직은 제품만 아니지만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가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아이패드 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쓰면은 해당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나 리포트 값들이 결국 옆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어떤 트렌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과 공공의 클라우드가 조금 이 사용이 쉬워진다는 말씀도 있는데 모든 걸 떠나서 클라우드와 애널리틱스가 결합이 됐는데 예전에는 좀 불가능했던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클라우드 이동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기술은 데이터의 이동 없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이 기술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5개 기업 중에 대기업 중에 두 군데 정도가 이미 표준으로 선택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있는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지능형 어떤 분석이 탑재가 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보통 저희도 이제 인사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거의 몇천 장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매번 이력서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열 번 어플라이하시면서 매번 다른 이력을 내세요. 사실은 그거는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판단을 레즈메 매칭이라든지 잡 매칭 같은 어떤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GDPR 같은 그러니까 유럽부터 시작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참에 내가 규제를 잘 풀어야지라고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10% 안에는 기업에 내가 들어야지 라는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그보다 조금 앞선 기술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명화 처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익명화하기 전에 그리고 GDPR 요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익명화를 처리 후에를 분석값을 비교하면 5% 미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즉 익명화 처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탈락스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식의 기법을 통해서 스틸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면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 모델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최소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분석들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떻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덴마크에 있는 풍력 발전 회사입니다. 예전의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수기로 돌아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여기 회사가 1년에 100기가와트 정도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원자력이 20기가와트라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76개국에 퍼져 있는 이런 어떤 풍력 발전기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업 사용자들과 저희가 이제 어떤 이 쉽게 얘기하면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영상을 좀 소리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분석과 프로세스가 만났을 때 즉 앞으로 데이터 컴퍼니들의 미래 활약상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 사례는 할리 데이비슨을 조금 저희가 좀 뭐라 그러죠? 과장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사례 입장에서도 의미가 더 판단합니다. 주시겠습니까? New bikes aren't selling, guys. What are you gonna do? How about we pump more into promotions? Yeah, what else? What if we hire more sales reps? Yeah, what else? What if we digitize the whole supply chain? So people can customize their bike before they buy it. That worked better than expected. I'll dial it back. Yeah, dial it back. Just a little. Live business powered by SAP. When you run live, you run simple. 네, 그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보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뒷단에 있는 시스템에 함유되면서 이제 경영이 어떤 판단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자,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연료는 데이터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애널리틱스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디지털 세상을 가는 핵심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고맙습니다.